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플레이 탭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탭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 탭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 LCD 모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LCD 모듈을 ODM 방식으로 납품 중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보다 전기차 충전 이런 쪽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강하게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도 매출액이 보면은 417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1,360억 원으로 나오면서 큰 폭의 개선이 됐지만 작년에는 691억 원으로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39억 2020년, 21년도에는 36억으로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좀 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31억으로 나오면서 감소세를 좀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38억으로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54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지만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순이익 작년에 68억으로 나오면서 순이익은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우선은 1분기 실적 나름대로 견조하게 나와줬던 그런 사항이고요.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한 자릿수 때약9%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튼 유볼 같은 경우에는 1,70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보시면 매수매도 반복이 됐는데 근래 들어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940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 수급과 좀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8만 4천 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해당 종목 기관 수급은 크게 의미 없는 종목이고요. 특이한 점은 기타 법인에서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가 다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내외국인 쪽에서도 일단은 이 순매수 기조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탭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에 따라 한국 전기차 충전소 지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항상 등락을 좀 이어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한 충전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시장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하면은 지금도 부족한 충전 이런 쪽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번 강한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아무튼 좋은 이슈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엄청난 시세 분출도 한 번씩은 주었던 그런 끼 있는 종목입니다. 13,350원 고점을 찍고 주가 또 평균으로 회귀를 했는데 해당 구간에서는 자리가 좀 지켜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갔고 장기 평선 돌파하고 거래량도 증가되면서 이어갔지만 아무튼 이 저항 라인을 도달도 못하고 다시 한번 꺾였던 그런 상황인데 이 돌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으면서 저점을 좀 계속 높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 잘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 고점 돌파 전에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만원 일단 마디 가격에서 일단은 저항을 좀 받았고, 단기 쌍봉 만들고,
주가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멈추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입니다. 이때 뭐 상한가도 나왔고요. 그 기준에서 아무튼 추세는 잘 유지되면서, 추세는 유지가 되면서요. 좋은 흐름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추세 견조하게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재료 모멘텀 뭐 상당히 뭐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하고 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1차 매수, 현재 지금 7,980원 뭐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7,980원 전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8,000원도 뭐 가능하고요. 뭐 복잡하니까 그냥 8,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0원 말씀을 드리고, 2차 매수는요, 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요,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요, 1차 매수 가격은 그냥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원 전후. 그리고 2차 매수 가격은요, 7,000원. 전후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0,000원. 10,000원에서 11,000원. 이 정도,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텍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장 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은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황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또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 사진으로 직접 예,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예,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예,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예, 서로 예, 힘이 되면서 그렇게 예,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예,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이 어려운 시장 예, 함께 대응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 당일 주도주로 또 예,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 당일 한 종목 예,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예, 매일 예, 즐겁게 같이 예,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 매일 같이 예,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실시간 예,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예,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